브레이크 안 밟고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앞차 텐션을 맞춰서 가속 페달을 아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최소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얼마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렇게 막히는 길을 앞차와 적당한 안전거리,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잘 따라가는지. 아주 살짝 언덕이에요. 속도도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살짝 붙었다가 조금 더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 앞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차들까지 보면서 이 도로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가속 페달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일 때내 차를 중심으로 보내기 위해서 핸들을 조정할 때는 생각보다 핸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자, 차가 막히고서부터 지금 브레이크를 전혀 밟고 있지 않죠. 하지만 주변 차들보다 어때요? 느리거나 그러진 않죠. 충분히 흐름에 맞춰가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운전하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자, 우측에 합류하려고 들어오는 차들 신경 쓰고 계셔야지 됩니다. 속도가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아요. 자, 이제는 멈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걷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를 만들어주고 바로 다시 가속 페달로 발을 옮겼어요. 자, 합류되는 차 신경 쓰고 우측 사이드 미러 보면서 누가 또 더 들어올 차들이 있는지도 체크. 우측 사이드 미러 한 번 더 확인. 전방 확인. 자, 좌측에 앰뷸런스가 나타났어요. 양보해야 되겠죠? 좌측에 있는 차들이 최선을 다해서 길을 터줘야지 됩니다. 앰뷸런스 보이죠? 저도 우측으로 바짝 붙어 좌측 차들이 우측으로 붙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카니발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사설 앰뷸런스라도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브레이크 정말 사용하지 않죠. 막히는 길인데도 운전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드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한 안전거리, 적당한 텐션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차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슬쩍 벗어났을 때 핸들 이렇게 지금 저처럼 급하게 틀면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천천히 벗어났죠? 그럼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벗어났다고 해서 핸들 급하게 훅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 좌측으로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핸들 이렇게 훅 꺾는 거 아니에요. 살짝 벗어났다면 다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살짝. 핸들은 항상 섬세하게. 아시겠죠? 내부 순환로 홍은 사거리로 빠지는 방향, 홍은 램프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너가 상당히 심하죠?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변경할게요. 뒤에 차 확인하면서 다시 한 차로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측 깜빡이, 핸들 집중. 핸들 어때요? 정말 조금만 움직이죠? 그리고 차가 다 들어온 다음에 깜빡이 꺼주시면 돼요.
들어오면서 깜빡이 끌 필요 없습니다. 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꺼주시면 됩니다. 좌측 차들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 화물차와 안전거리 신경 쓰고. 자, 차가 조금 막힐 것 같아요. 브레이크 준비해야지 됩니다. 좌측 코너 돌면서 전방 차량 관찰하면서 브레이크는 조금 강하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 차로 신경 써야지 돼요. 차가 틀어지면 안 돼요. 브레이크 밟는 거에 집중한다고 차가 좌측 혹은 우측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급격하게 간속을 하면서도 내 차량은 내 차로의 중심에 딱 있어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겁니다. 좌측 깜빡이 미리 켜주고 뒷차들에게 내가 들어갈 거라는 걸 알려주고 좌측 후방에 버스 충분히 거리 괜찮죠? 한 차로만 더 화물차 오기 전에 부드럽게 다 들어온 다음에 깜빡이는 꺼주고 신호 바뀌었어요. 정지선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으면서도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핸들링 잊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핸들링.